아델이야? 아, 이거 한다고요? 아~ 야, 진짜 이거 진짜 자세 잡는 거 봐. 자세 잡으셨어. 어? 웬일이 형이야. 신입생이라면 도쿄에서 온 7년 장기 연습생. 음치라면 H그룹 전용기 음치 승무원. 도쿄 느낌 하나도 없지 않아? 자세가 너무 승무원 자세 아닙니까? 너무 승무원이라서. 승무원 자세요? 연습생은 이렇게 서 있죠. 자, 뛰십니다. 뛰십니다. 음치는 3번입니다. 신력자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신 분 계세요? 내 의견은 달랐다. 전부 다? 네. 지효 3모. 와, 1분 엄청 잘하시는데? 정말? 음치 음치. 잘 부를 수가 없네. 어떡해. 내가 잘 부르실 것 같아 뭔가. 눈에 눈물이 고였어. 아, 되게 긴장된다. Everybody learns the things you do. And the way you turn. 진짜?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it feel like home. Like a dream's come true.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when we were young. Let me foreground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like a movie. Oh, it's just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when we were young. Let me pause.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 were saying it getting old and makes me less late. Oh, I'm so mad at getting old and makes me less late. It was just like a movie, it's just like a song when we were young. 데뷔하면 되겠다. 보통 실력이야.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일단은 일본어로 인사하는 순간 사라 씨, 모모 씨 다 놀라셨는데요. 자,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일본에서 7년 오랜 시간을 기다린 박다은입니다. 아니, 그럼 정말로 일본에서 지금 현재 7년 동안 연습생으로 준비 중이신 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친척분 집에 놀러 가서 일본 기획사 오디션 공고를 보고 그때 이제 대본을 보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7년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럼 데뷔는 못 하셨던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일본에서는 어느 가수가 필요해? 왜 저 목소리 갖고 데뷔를 못 해? 그러니까요. 사실 이 무대를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분이 계신데 저희 할머니세요. 녹화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못 보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할머니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꼭 성공해서 베풀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